선생님이 귀찮아도 그냥 문제는 내야 되는데 귀찮으면은 그냥 어떤 거 하나 문장 해가지고 문장 삽입으로 내기도 좋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고 선생님이 살아야 되니까 16- 기출문제는 아닌데 여기서부터 표시는 해줄 테니까. 자, the other day 하면은 뭐 요 며칠 전 뭐 이런 말이에요, 알지? the other day 하면 요, 요 책을 안 썼어? 아니 책이 방학 이후에 잃어버려가지고. 아, 그래도 책 있으면 좋지. 그래. 원본이 항상 있으면 좋지. 내가 하나 살라고 하거든. 그래. 더 써야 돼서. 그리고 중고로 팔면 되잖아, 후배한테. 자, the other day 이번에. 자, 요 점, 며칠 전. 자, 나는 서브웨이를 타고 있었어. 그죠? 자, 그리고 헐드 뭐야? 들어. 지각 동사잖아. ing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ing 네, ing 온 거잖아. 그렇지? 어, 해석할 때는 꾸며듯이 해도 돼. 근데 구조는 알고 있으라고. 그렇지? 자, 그다음에 pour over. 자세히 자세히, 어, 자세히 읽다. 뭐 거기 주어 하다. 단어 주어진 거 있는 거니까. 선생님도 몰랐어요. 근데 뭐 느낌은 알지만, 그지? 근데 학교 내신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모공이던데. Pour over. 자, 그래서 두 어린 소녀들이 서로의 SNS 어카운트 계정을 자세히 막 살펴보는 걸 들었어. 살펴보고 있는 중인 걸 들었어. How many followers do you have? 자, 이거 너는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가지고 있어? 한혜가 말했어. 어. 단지 300명밖에 없어. The other set. 다른 애가 말했어. 자, 뭔가 끝났죠? 콤마 ing 분사문이에요. 자, sound dejected. 요거랑 비슷한 거 있더라고. 뭐 둘 다 낙, 얘는 낙담한, 얘는 기가 죽은. 둘 다 비슷한 뜻이죠, 근데. 그죠? 어쨌든 뭐 요거는 둘 다 뭐 이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니까. 기가 죽은 것처럼 보였다. 낙담한 것처럼 들렸다. 이거죠. 그지? 자, 왜? How many do you have? 넌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시부랄려라. 그랬더니 the other 소녀가 대답했다. 5 digit 다섯 자리 수로 대답을 했어. 그지? 다섯 자리니까 10만 명이 넘는 거야. 사람하고 링링링링링 그 다섯 자리잖아. 그지? 자, 그리고 나는 지켜봤어요. 자, 여기서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이 구조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 나는 지켜봤어 뭐뭐뭐뭐 할 때 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뭐 해석은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데 구조를 좀 나누면 이런 거는 문제 되면 안 돼. 근데 저기 뭐야 풍산고 선생님 중에는 좀 이렇게 정형적인 문법이 안 된 걸 서술형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남한 거는 그러지 않겠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심으로 이거. 그죠? 나는 지켜봤어. 뭐를? 뭐 할 때를? 첫 번째 소녀가 낙담한 애죠? 낙담한 애가 어, 서버의 그 자리에 되돌아갈 때 지켜봤어. 자, 뭐가 끝났는데 얘도 아닌지 분석문이지? 어, 기가 죽은 채로. 기가 죽은 채로. 기가 죽은 것처럼 보이면서. 됐죠? 자, it's easy. 자, 그것은 쉽다. 그것이 뭐야? 숫자에 그래, 숫자에 하는 거. 그거 뭐예요? 가져. 투부정사가 진주어지, 그렇지? 자, 그다음에 get tied.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 타이가 뭐야? 타이. 매듭을 묶는 거잖아. 그러니까 연결하는 거 그렇게 하면 되죠. 뭐 특별한 수거가 있다기보다. 자, 수에 연결하는 것은 쉬워. 그렇지? 수에 관련짓는 것은 쉬워. 왜 지금 뭐 300명? 나는 12,000명 있으니까 내가 사진 더 헐벗었지? 네. 어? 어, 엄마 데리러 오신다 해서 어? 집 가게요. 어, 그래. 그거 숙제로 다 해봐라. 우리 다음 주에 시험이야. 네. 쌤, 저 to get tied up 있잖아요. 어. get 비동사로 비, 어, BPP 묶여있다. 결혼하다 이런 수에 얽혀져 있다. 그지? 수에 얽혀지는 건 쉽다 이거죠. 자, 지금 수니까 다 이게 나온 거지, 그지? 자, 여기 해석은 선생님이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거. 근데 왜냐면 이거 솔직히 되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거 만약에 쓰라고 되면 졸라 헷갈릴 수 있어. 이제 그래서 표시를 잘 해줄 테니까. 자, 그 수에 연결 짓는다는 게 뭐야?
의 주 동의죠. 그렇지.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팔로우 하는지. 네가 이제 하는 거지 이건. 그래서 이거 뭐라고 표현하죠? 선생님 헷갈리던데 지금 언팔로우, 팔로우, 팔로잉 막 헷갈리던데. 어쨌든 뭐 그런 것까지 되지 않겠지만 구조를 잡으라고. 그다음에 how many 얘가 의죠. 면서 얘가 뭐야? 주어지. 얘가 동사죠. 자 여기는 뭐가 생각된 거야? people 생각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지. How many people? 그래서 follow지가 아니라 follow지. Follow you.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를 follow하는지, 그치? 너가 얼마나 씨발 쫓아다니고 있는지, 너를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구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조 이렇게 내면 색깔 헷갈릴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한번 처음 한번 쓸 때, 뭐 나머지 시죠? How many likes and comments? 여기까지가 의죠. 주 동사. 그지? 얼마나 많은 좋아요와 댓글을 너가 갖고 있는지 얻었는지.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에서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생각이 변태 같아서 그런지 씨발 이걸 내면 아마 틀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어? 근데 안 낼 수도 있어. 안 낼 가능성이 더 높아. 근데 혹시 넣었는데 한 번만 제대로 보면 돼. 자 그러나 자 think of 생각해봐 뭐에 대해서 how many of those people 자 얘가 다 의죠 you 주어 동사 그지 자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을 너가 실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in a real way 실제로 그죠 자 if you think of 얘도 의주동이죠? How many? 여기도 뭐 생각된 거예요? People. 그치? You interact with.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상호작용했는지 생각한다면 매일매일 그 수는 아마도 더 적을 거야. 그죠? 자, 선생님 여기서는 이 스틸이 해석을 보면 훨씬 더 적을 거야. 이렇게 돼 있어서 원래 이 자리인데 그냥 강조하면서 뒤로 들어간 것 같아. 알겠지? 이거는 뭐 이런 거는 선생님도 처음 보는데 비교과 강조구나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해석에는 훨씬이라고 돼 있는 거 보니까 됐어? 네 쌤 저 How many people 저 이거 여기? 저 해석이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팔로우하는지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팔로우하는지 그치 왜냐면 지금 여기서 How many people은 선생님 써져요 여기서 의주 얘가 주어고 왜냐면 팔로우 다음에 유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주어고 얘는 목적어니까 살짝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치? 한번 처음에 이런 거 내면 진짜 그 선생님 나처럼 변태야 이런 거 내면 이거 이 새끼들 알 거라고 대충 봤겠지 이러면서 알겠지?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꼼꼼하게 그렇게 스틸이 조금도 안 되는데 어려운 게 아니야 됐어요? 네. 왜 스틸이 좀 이거? 그러니까 선생님.